저기 구청장님이 이렇게 좀 서울시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출마설이 실제로 좀 들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좀 벽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이거 특히 이제 자연스러운 문제도 그렇고 뭐 구청 단위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청와대 비서관 지나고 나서 예. 서울시에 여성가족정책관이라고 예. 서울시 여성 문제,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1급 공무원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승진해서 서울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이 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 서초구에 지금 뭐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행정 현장에서 제가 10년이 있었어요. 10년이 있었어서 서울시정은 언제나 저게 관심사예요.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서울시가 정체되는데 참 지난 10년 서울시가 정체됐다. 서울시장이 철학이 교체되어야 된다. 하는데 그 저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더 큰 관심사예요. 또 서울 시민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적정한 해결책은 없는가.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면서 메모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좀 많이 좀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요? 뭐 지금 사실 뭐 솔직히 지금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사실 야당에 딱히 뭐 부각되시는 뭐 그런 후보들도 사실 많지도 않고 또 지금 야당도 너무 힘이 없다 보니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지금 그 서울시도 대표적인 데가 서울시 같기도 하고 조은이가 일 하나는 잘한다 딱 부러진다 예. 서초구에서 그 바람에서 유일하게 강남도 넘어졌는데 서초구에서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투표가 더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야무지다 저는 또 이 우파 좌파 이런 파가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실용주의자다. 제가 그랬죠. 너 뭐야? 이러면은 나는 쪽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쟨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주변에서 덕담으로 해주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근데 제가 또 저를 슬프게 하는 거는 예. 야 쟤는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야. 장관을 지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지낸 것도 아닌데 제 책임이 좀 낮잖아 아,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장관 지내고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면은 책임이 높은 건가? 그것도 옛날 사고가 아닐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 항상 오바마도 그렇잖아요. 또 클린턴도 클린 아칸소 주지사였잖아요. 근데 클린턴이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가 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제가 잘할까 워싱턴 전가에서 이게 알칸사 촌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클린턴은 경제를 일으켰거든요. 아, 쟤는 기초단체장이잖아. 근데 감히 광역 뭐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는 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죠.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에서 지금 대권 주자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맞지 않나요? 오히려 기초부터 하고.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지금은 근데 뭐 구청장 같은 경우 사실 뭐 서울시 행정도 다 두루 다 경험하시고 섭렵을 하셨는데 사실 경력으로만 보시면 오히려 뭐 넘치죠 차고 넘치.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구청도 지금 벌써 재선을 하고 계신데. 네, 아 또 또 아, 넌 강남권 출신이잖냐. 강북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거기도 아니. 서울시는 예를 들면은 전주 인구하고 예, 송파가 비슷하고요. 예. 포항하고 노원이 인구가 비슷해요. 세종시, 포항시, 전주시 뭐 이런 25개 시티, 시가 모여있는 메가시티가 서울이에요. 메가시티. 예. 국제 글로벌 도시가 서울시예요. 근데 그런 서울시를 강남 강북으로 딱 잘라서 강남은 부자니까 강북 사람들 잘 모를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동안에
옛날 정치인들이 정치적 표계산으로 서울을 두 이분법으로 나는 프레임이었다 생각해요. 그 프레임을 깨지 않는 이상 서울은 국제 최고 도시, 1등 도시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25개 서울 시티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서울특별시. 그래서 25개 이 시티를 교육, 교통, 문화와 이렇게 해서 뭐 한 12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런 것들이 각각 다핵 구조로 같이 성장해야지 서울시가 서울 시민이 편안하게 살고 또 왜냐하면 교통이 좋고 학교가 가까이 있고 문화시설이 가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편안하면서도 같이 성장하는 세계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서울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된 서울이 돼야 돼요. 플랫폼 시티가 돼야 되는 거죠.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또 서울시 자치구를 연결하는 서울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도시가 돼야 되고 그래서 패러다임이 교체돼야 되는 거예요. 철학의 교체라는 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서울시가 세계 도시로 가는 거고 한번 보시기에 한번 지금 뭐 재산세 문제가 이제 불거진 마당에 많이 고민도 하시고 이제 생각을 많이 깊게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 좀 어떻게 평가를 좀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잘못됐습니다.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거의 책임은요 서울시는 서울시도 절반 이상이 있다고 봐요. 왜냐 서울시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권한. 이제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권한에 의해서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주택 공급을 철벽처럼 막았어요. 정부가 공조를 하는 거죠. 예. 막아서 강북의 뉴타운은요 393개를 해제했어요. 예, 그렇죠. 그 해제를 안 했으면 25만 가구가 공급되는 거예요. 원활히 잘 했으면. 그다음에 재건축을 꽁꽁 묶어놨어요. 예. 그리고 층수 규제, 35층 층수 규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분양가 상한제 예. 이런 걸 하면서 또 안전진단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주택의 추가 공급을 완전히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시장이라는 게요.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야지 시장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시장을 인위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아 우리 서울시의 주택은 충분해. 그러니까 주택도 공급할 필요가 없어. 이게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사달이 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주택을 계속 공급해주면서 무주택자가 어떻게 하면 주택을 가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또 주택을 갖지 않고 임대만 저도 임대 많이 살았으니까요. 네. 다 그렇잖아요. 네. 전세 살든 월세 살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거 아, 좋죠. 근데 임대주택을 잘 지어야 돼요. 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임대주택이 주변에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임대주택이 너무 표시나요. 임대 이렇게 임대주택일수록 잘 지어야죠. 오히려 더 잘 지어야죠. 예, 더 잘 지어야죠.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이 이제 이 정부는 한 13%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재고 임대주택 재고를 네. 13% 정도. 네. 근데 예. 지금 7-8% 공급 예. 그렇게 많이 공급해도 그러면 임대주택을 고급으로 짓고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예 네. 활성화하면서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월 30만 원이다 하면 민간이 60만 원 정도 되면 30만 원을 쿠폰으로 주면 민간이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의 효과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김수현 수석이 보면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 네. 사업자로 해서 이렇게 주택 하고. 문제를 네.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등록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각종 혜택을 준다면서 근데 그게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 혜택을 너무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는 4년, 5년 뭐 이렇게 8년 이렇게 4년에서 네. 8년 이렇게 해서 주택을 팔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 공급이
조차도 묶여버린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 공급이 더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3년쯤 지나니까, 아, 이거 잘못 생각했네. 다주택자, 공급을 안 되니까 주택가는 더 오르잖아요. 야, 이 사람들 괜히 세제 혜택도 주면서 돈만 벌게 해줬네. 안 돼. 이 사람들 적폐야. 그래서 다 없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일관성과 신중함, 그리고 정교함이 없어요. 내가 하면 다 오른 거니까 나는 이 정도로 갈 거야. 그러니까 1번 한번 해보고 안 돼? 그럼 여기 2번. 안 돼? 3번. 이렇게 해서 23번, 이제 24번째 나온다는 거잖아요. 홍남기 구하기 나온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택 정책이 잘못된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지금 저는 정말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이 언젠가는 힘들다고 정부에 얘기할 것 같아요.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낍니다.